네, 신소정의 시그널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어제 상장한 HK 이노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9시 10분쯤에 주가가 27% 넘게 상승하면서 78,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20위권까지 진입이 되기도 했지만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기업입니다. 오늘 HK 이노엔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HK 이노엔 이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거 너무 좋은 기업인데 지금 신규 상장주라 그거 있잖아요. 지금 화려한 데뷔를 했거든요. 일단 그 부분부터 하면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 경쟁률 1,871대1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근 10년 내 코스닥의 바이오 제약 업종 통틀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찍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키워가지고 프로에 데뷔하는 것과 같은 프로세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HK 이노엔이 우리는 5만 원에서 5만 9천 원 정도 사이에 돈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와가지고 그 HK 이노엔이 불렀던 상단 최고가 5만 9천 원으로 최상단 확정을 지었고요. 그 5만 9천 원 확정가를 가지고 일반 대상으로 공모를 했죠. 일반 최종 경쟁률도 388.9대1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화려하게 데뷔를 한 거예요, 일단. 근데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고 그 뒤에 상장된 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 엄청 못 받고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조용히 프로에 들어와가지고 대박 터뜨린 신인선수도 많고 화려하게 데뷔해서 억대 계약금 받고 들어와가지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이래도 첫 시즌부터 죽 써가지고 은퇴하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 공모 시장을 보냐면 걸어온 길과 이력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걸어온 이력이 굉장히 탄탄하고 이러면 공모가를 높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가를 이렇게 높게 받고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거는 HK 이노엔이 그동안 쌓아왔던 업력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팩트예요. 근데 이제 상장되고 나서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일단 첫날은 뭐 따상도 실패했고 일단 밀렸어요. 밀렸고 일단은 저기 약간 뭐 이력을 보자면 84년도에 CJ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CJ제일제당 할 때 나왔잖아요. CJ제일제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린바이오고 아미노산 그리고 화이트바이오라고 썩지 않는 플라스틱 하고 있고 레드바이오가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천랩을 인수하면서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근데 예전에 이미 CJ제일제당은 원래 레드바이오를 하고 있었죠. 레드바이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바이오예요. 피 색깔이 레드여서 그런 거고 화이트는 석유에 반대되는 하얀색이어서 깨끗한 거 한다고 해서 환경바이오고 그린바이오는 농업에 관련된 거라 초록색이에요. 그렇죠?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CJ가 원래 CJ제일제당이 제약사업부가 1984년에 있었는데 그리고 2014년에 CJ헬스케어를 출범시켜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 하냐? 아니야? 했는데 2018년에 한국콜마 이걸 넘겨요. 넘겼어요. 근데 이거를 넘긴 게 아깝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까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2018년에 한국콜마로 인수된 이후에 2020년에 사명을 이노엔으로 변경시켰는데 이 지금 한국콜마가 이걸 인수하고 한국콜마에 먹여 살리는 이 섹터가 되었죠. 그리고 뭐 여기에 CJ 헬스케어가 넘겼었던 것 중에 컨디션도 있고 헛개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국내 30호 신약 위식도 역류질환 다 있으시지 않나요? 저 역류성 식도염 되게 심해가지고 그때 목이 안 좋았던 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은 약은 항상 거기 알약에 역류성 식도염 제어하는 약이 들어있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미란성이냐 아니냐. 미란성은 위에 상처가 있는 게 미란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는데 그래서 K캡정이라는 게 국내 30호 신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신약 중에 매출 1위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33호까지 나왔어요, 신약이. 베스킨 라빈스 31에서 33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1999년에 SK케미칼이 썬플라라는 거를 처음으로 국산 신약 1약을 받았고 지금 33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제대로 돈 버는 거는 한 5개밖에 없어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원외 처방 100 품목 중에 6개 품목, 100개 중에 6개만 국산 신약인데 여기서 10위 안에 든 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2위가 K캡정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약이죠. 그리고 저기 4위가 HK의 이노엔의 K캡정이고 7위에 LG화학의 제미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이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시장에서 쓰이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백신 코로나 백신 지금 맞고 있지만 그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제도의 지원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임상 3상까지 가서 실패한 거 우리 아픈 손가락 많이 있죠. 코오롱 티슈진 임보사 다들 아시죠? 그리고 신라젠 다 그런 식으로 나와도 망할 수도 있고 나오는 과정이 어그러지면 그게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33개 나온 것 중에 자 임상 3상까지 거쳐서 막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시장성이 없어서 자기가 자진 철수하는 것도 있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수만 명의 임상을 거치고 다 해서 나왔는데 시장에서 아무도 안 써줘. 그 돈만 날리고 다 사장된 게 수두룩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활약하고 있는 거는 보령제약의 카나브, 고혈압 치료제예요. 그리고 LG화학. LG화학이 무슨 화학이랑 배터리만 하는지 아시잖아요. LG화학의 제미글로, 이 당뇨병 치료제. 이게 매출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HK 이노엔의 이 K캡정. 이게 어떻게 보면 삼두마차예요. 보령제약 카나브, LG화학의 제미글로, 그 다음에 이 HK 이노엔의 K캡정. 얘네가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신약이고, HK 이노엔이 30호였잖아요. 근데 올해 1, 2, 3월에 30일, 32, 33호가 나왔어요. 1월 달에 유한양행의 렉라자 나왔죠. 2월 달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나왔죠. 3월 달에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나왔거든요. 그게 30일, 32, 33이 나오는 한 해에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3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HK 이노엔의 K-캡정이 2018년에 받고 그 뒤에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나온 거라 얼마나 신약이 나오는 게 어려운 건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신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지는 겪어봐야 돼요. 지금 한미약품의 롤론티스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사가 코로나19로 그 공장 실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롤론티스가 지금 약간의 좀 어그러짐이 생겼죠, 또. 지금 신약은 허가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치고 나서 시장에서 판매가 직접 돼야지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HK 이노에는 직접 판매가 될 뿐만 아니라 원외 처방 100순위 중에 우리나라 신약 중에는 1위예요. 1위. 1등이에요. 이게 그건 역류성 식도염인데 원래 여기서 쓰이던 원래 여기서 잘 쓰이던 거는 PPI 계열이에요. K캡정은 P캡 계열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여기서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온 아스트라제네카 대단한 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무슨 지금 백신 논란 많고 이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잘 생각해 보세요. 타그리소라는 압도적인 그 폐암의 그거 비소세포 폐암의 표적 치료제를 갖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1등하는. 거기다가 지금 이 그 PPI 계열이라고 불리는 PPI 계열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가 78%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 기존에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께 그 원래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이 뭐냐? 여러분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잖아요. 근데 이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진료로 처방전을 쓴 다음에 그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 내시죠. 근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약사가 반드시 복약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PPI 계열은 뭐냐면 약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정확히 말하면 넥시움 같은 게 주력으로 쓰였어요. 넥시움정이 우리가 뭐 거기 쓰여 있는 걸 다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대부분 넥시움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약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아침에 공복에 식전 30분에 드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PPI 계열은 위산이 분비되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아침 식사 전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뭐냐? 아침 식사 공복에 먹으니까 약효가 짧으니까 밤이 돼서 내가 잠을 자는데 밤에 위산이 올라와요. 밤에 누워있는데 위산이 올라오고 역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단점을 해결한 게 바로 P캡 계열인데 P캡 계열의 대명사가 HK 이노엔의 K캡정인 거죠. 얘는 식전에 먹던 그 복약 지도를 할 때 식전이란 거를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약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K캡정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식전이든 식후든 아무 상관없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 나타날 때마다 드세요. 그러면은 지금 K-캡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K-캡종이 실질적으로 HK-인후엔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이나 수익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출이 절반 이상이 K-캡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K-캡종에서만 나오는 거고 다른 신약에 대한 좀 사실 뭐 다른 라인업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그 똑같아요. 자, 크래프톤도 상장돼서 왜 공모가 거품 논란이 일나요? 크래프톤이. 그런데 너네 배틀그라운드밖에 없잖아. 네, 이거잖아요. 크래프톤이랑은 조금 비교하기 힘든 게 사실 네. 크래프톤은 중국에서 그 배틀그라운드가 미국과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꾸리고 현재 뭐 나타내고 있고 또 워낙 매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HK 이노웨는 바이오 기업으로 완전히 좀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이외에도 좀 다른 신약들의 라인업이 분명해져야 되고 더불어서 이 음료 숙취 해소제로 수익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기업으로 완전히 인정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어제 시장의 분석이었거든요. 일단 음료는 크지가 않고요. 음료는 14% 정도밖에 안 돼요. 컨디션이나 이거 헛개서 해봐요. 그리고 그 왜 다른 업종을 갖고 와서 비교했냐면 그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히트 원더라는 그 약점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게임도 보면. 근데 제가 저번에 게임 업종 할 때 잘 얘기 드렸잖아요. NC소프트, 뭐 저 웹젠 전부 다 하나 게임 가지고 30년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에서 공모가 거품이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새싹 지려밟기예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기존 그 세력들의 새싹 지려밟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HK 이노엔 그래요 하나죠. K-캡정이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국산 신호가 33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국산 신약이 33개 중에 매출 1위가 K-캡정이에요. 성장률 1위도 K-캡정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이 원래 PPI 계열의 2위 역류성 식도염 그 치료제가 압도하고 있던 시장이 그 제가 말한 단점 때문에 전부 P-캡 계열로 바꾸고 있는데 그게 K-캡정. 아까 PPI 계열이 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8%라고 했죠. 이 시장을 반만 가져와도 왜냐면 지금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누가 그러면은 똑같은 역류성 식도염 약을 처방을 받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만약에 내가 좀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니 누가 그 밤에 위산이 나와가지고 불편하고 약효가 짧아가지고 아침에 먹으면 점심 때부터 또 위산 나오고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HK 이노엔의 K-캡정처럼 아침이고 뭐고 점심이고 내가 증상 나타났다 먹으면 좋고 밤에 잘 때도 위산이 안 나와서 편하고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PPI 계열의 결정적인 문제는 칼슘을 저해해버려요. 칼슘을. 칼슘이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 할 때 나왔잖아요. 칼슘을 저해하게 되면 뼈부터 모든 면역력이 약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슘을 저해하는 부분이 PPI 계열의 단점인데 PCAP 계열은 그거를 완화시켜, 그게 없어요. 그거를 제한시키지 않아요. 칼슘을. 그렇기 때문에 HK의 K-캡정이 지금 이 시장을 먹으면 이게 하나밖에 없다. 엄청나게 크죠, 시장이.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HK 이노엔의 K-캡정이 국내를 이제 완전히 먹었죠. 이 상태에서 중국 진출하죠, 지금. 중국 진출. 중국 사람들의 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보다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마라탕 어때? 마라탕. 마라탕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죠. 중국 사람들 위 엉망입니다. 그리고 아직 인프라 같이 주지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일반화하는 건 위험한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HK 이노웬의 이 신약이 지금 그렇다면은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뭐 확실시 되는 사실입니까? 현재? 아니요. 지금 이제 걸어놨죠. 뭐 중국이 또 뭐 안 해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걸어놓은 그 기대감 이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PCAP 계열의 압도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본의 다케캡이라는 그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예요. K-캡정이. 그래서 이 시장이 국내를 평정했는데 요 정도를 받았는데 중국이나 아시아에 진출한다. 역류성 식도염이 이 그 아시아인들이 그런 걸 먹잖아요. 맵고 짜고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위장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위 역류성 식도질염이 뭐 여러 가지 감기나 뭐 이런 걸로 표현될 나타날 수도 있는데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 갖고 있으신 분, 그러니까 대부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 대부분.
영유성 식도염 이야기를 계속하고 네.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압도적으로 K캡정이 다 돈을 다 벌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한국콜마 이야기 아까 전에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국콜마 쪽으로도 좀 수익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한국콜마도 이거밖에 기대할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자 코스맥스는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항상 비교가 되곤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OEM, ODM. 그러니까 OEM은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단순한 거고 요즘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단순 OEM으로 하기 그렇죠. ODM이죠. 디벨롭먼트가 들어가서 개발 단계부터 기획부터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의리잖아요. 원래는 의리죠. 근데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갑까지는 못 가더라도 을과 갑의 중간 정도는 가는 거죠. 이 정도 위치면. 근데 지금 코스맥스의 주가는 더 좋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코스맥스는 중국 매출 비중이 40%가 넘었어요. 근데 한국콜마는 중국 매출 비중이 10%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온 거예요, 지금. 중국 시장이 회복이 되니까 코스맥스도 회복이 됐는데 한국콜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HK 이노엔으로 조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나요? HK 이노엔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맥스는 상해랑 광저우에 공장이 있고 한국콜마는 북경하고 무석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코스맥스 잘 보시면 상해랑 광저우에서 그 요즘에 인기 있는 그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중국에서 히트친 거 있어요.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싸게. 걔네 거 물량을 싹 다 가져갔거든요, 코스맥스는. 근데 한국콜마는 처음에 북경이 북부를 담당하고 무석이라는 게 좀 안 알려진 지역이죠. 무석이 남동부를 담당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무석이 생긴 지가 지금 2, 3년밖에 안 돼가지고 물량이 딸려요. 코스맥스처럼 완전히 많이 땡겨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거를 무석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펼쳐지면서 그걸로 이제 빨리 중국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10% 미만에서 확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 상황에서 비중이 적으니까 중국 시장이 회복이 돼도 코스맥스는 40%니까 받아들이는 게 큰데 한국콜마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한국콜마가 원래 예전부터 그랬죠. OEM, ODM 기업으로 쌍벽으로 말을 해놨는데 약간 한국콜마는 뭐였죠? 약간 의약품 CMO가 섞여 있었잖아요. 셀트리온처럼 의약품 CMO랑 화장품 OEM, ODM이 섞여 있었던 게 한국콜마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그런 구조 상황에서 지금 HKK 이노엔 자회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노엔이 잘 돼야 한국콜마는 더 잘 돼요. 중국 화장품 시장이 잘 돼도 코스맥스의 노출도에 비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얘네는 그 버퍼를 받지를 못해요. 지금 화장품 잘 나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밑에서 잉그루드랩 같은 미국에 관련된 거나 이런 건 잘 나가는데 한국콜마는 도무지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래서 HK 이노엔이 잘 돼야 되죠. 근데 HK는 이노엔이 잘 되면 한국콜마 쪽으로 수익이 들어갈 테고 그렇다면 한국콜마 측에서 또 다르게 뭐 R&D나 혹은 뭐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 화장품의 돌파구는 있더라고요. 한국콜마 그 애텀이랑 끈끈한 협력 관계거든요. 우리나라 토종 다단계.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할게요. 다단계로 네. 또 그 뭐 그러시는 분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메이가 외국 업체의 저기라면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애터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콜마 B&H, 한국 콜마 홀딩스 그룹에 한국 콜마가 있고 콜마 B&H가 콜마 B&H의 주력 그게 루트가 어딘가요? 애터미잖아요. 애터미. 뉴트리는 홈쇼핑으로 많이 파는데 한국 콜마 B&H는 애터미로 많이 팔잖아요. 그게 한국 콜마랑 애터미랑 오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 콜마 애터미가 중국 시장에 지금 진출해서 열심히 지금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니까 열심히 그 영업을 하고 있어요. 대인 영업을. 그러니까 애터미가 많이 팔면 한국 콜마가 조금 여기서 살아나서 아까 그 무석 법인에 애터미의 물량을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HK 이노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라고 하는데 K캡정의 위력이 너무 세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보령제약의 카나브, LG화학의 제미글로 그걸 변형시킨 제미매트? 그거 예, 제미매트죠. 그러니까 LG화학, 보령제약 그리고 HK 이노엔 세 개밖에 없어요. 제대로 실적 내고 있는 회사. 보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K캡정의 저는 K캡정의 평가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면 자, 공모가 5만 9천 원이잖아요. 얼마예요? 6만 8,500원이에요. 자, 물론 이걸 비교하면은 엉뚱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뱅크 얼마예요, 지금? 카카오뱅크. 아, 그거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어떻게 신한지주보다 카카오뱅크가 높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5만 9천 원 공모가 상단 최고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6만 8,500원이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대로 HK 이노엔이 무너질 것인가. 물론 이거 하루 지났는데 여기서 평가하기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일단 네, 다른 바이 업종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PBR, PR은 어떤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나오나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네, HK 이노엔이 사실 안 나와요, HK 이노엔은 뭐 지금 30.95배로 나와 있어요. 30.95배. 다른 바이 업종이랑 좀 비교를 해야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약 하나만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아, 이 약 하나로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 약 하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왜 그러냐면 나왔잖아요. 이미 매출 100위 안에 원외 처방 100품목에서 4위예요. 올해 상반기에. 나오기 전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아니 신약 나오기 전에 다 무너지는 거 못 보셨어요? 신약 나오기 전에 기대감을 올리거나 공모할 때 우리 이거 도전한다고 임상 1상짜리 갖다 드림인 다음에 공모가 거품 논란 이른 다음에 다 상장 폐지당한 거 수두룩히 보셨죠? 그러니까 신약이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요. 신약이 나오는 게 기적인데 그 기적에서 매출을 1위를 찍는다는 거는 기적의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게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재무제표가 4년 연속 영업 적자인데 그냥 신규로 들어와서 4년 연속 영업 적자는 원래 그 상장 폐지 실지 심사 대상에 올라요. 근데 원래 들어올 때 이 회사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지금 영업 적자지만 그냥 그 뭐 어떤 모델을 보고 아니면 미래 가치를 보고 상장시켜 준 것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영업 적자인데 막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거 하나에 목매달아서 회사와 그 운명을 함께 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거기에 모든 비중이 다 실려져 있는. 그러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심정적으로 너무 편치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나왔죠. 30포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근데 매출까지 찍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미약품이 좀 계속 흔들리고 있어서 좀 그런데 한미약품에 올리타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항암 치료제가 있어요. 엄청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왔거든요. 자진 철수를 했습니다. 자진 철수를 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정착한다는 거는 바늘구멍을 낙타가 뚫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캡정이 이미 확보한 이 위치에 대한 위상은 어떤 수많은 제약 바이오사가 임상 1상 2상 지금 진행도 되지 않은 거 가지고 거품을 불러일으키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HK는 조정을 받은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이거. 네 알겠습니다. 따상을 갔으면 아예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고평가니까. 그런데 따상을 갔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예 눌려버렸잖아요. 그 어제도 공모가랑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만은 HK 이노엔 이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신일섭 소장님께서 짚어주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강하게 말했는데 네. 신규주니까 네, 주의하셔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